안녕하십니까. 중형 제 12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서당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500년 전 인류의 지혜 중형 제 1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11강 7장이 되겠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활, 인, 개활, 여지. 공자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이런 뜻이죠. 구이 납저, 고학, 함정지중. 네, 지난 시간을 잘 들으셨으면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몰구자입니다. 몰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이 납죠. 그냥 드라이브, 그냥 몬다는 얘기입니다. 몰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을고죠. 고학, 금을과 덫, 함정의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몰아가도 이 막지 지피야. 그것을 피할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의 가운데로 몰고 가는데 그것을 피할 피자죠. 피할 줄도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개활 여지.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택코 중용, 중용을 택하여서는 이 불능 기월수야. 아주 큰 우리 인간들의 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불능 기월수하는 그것을 이거 지킬수죠. 지켜내는데, 그러니까 중용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지키는데 기월. 이 기월은 기약할 기자에 다롤자인데 이거는 만한 달이란 뜻입니다. 만한 달도 능하지 못하고 있고 못하다. 이런 탄식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모두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의 가운데로 몰아넣어도 그것을 막지지피야 피할 줄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인개월 여지죠. 중용을 택하고는 이 불능 기월수야. 만한 달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자, 지금까지의 이 중용
11강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 중용을 실현한 분은 딱한 분이 등장했어요. 전설상의 임금인 순임금이었죠. 호문과 뭐 호찰리언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묻기를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중용을 실현한 분이 지금까지는 순임금 한 분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8장입니다. 8장 원문을 보시면은 자왈, 회지위인야. 여기서 회라는 거는 아내를 얘기합니다. 공자의 3천명 제자 중에서 공자가 가장 아꼈던 회가 안현, 안회죠.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회지위인야라는 건 아내의 사람됨이요. 뭐 이런 뜻이겠죠. 아내의 사람됨이요. 자, 아내는 어떻게 공자가 표현했냐면은 택호 중용. 중용을 택하여서는 다 이불릉 기혈수야 했죠. 보통 사람들은 한 달도 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안현은 득일선 하나의 선을 배우면은 또는 얻으면은 이런 뜻이죠. 득일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곧직자입니다. 이건 주먹권, 권권이라는 거는 아주 가슴속에 이걸 품는다는 뜻이에요. 즉, 곧 품는다. 아주 정중하게 품는다는 얘기예요. 복응입니다. 이건 딸을 뽑자에 여기 옷복도 있고 뭐 복종할 복도 있는데 이건 딸을 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속에 따라서 이게 가슴 응자거든요. 가슴속에 그것을 잘 아주 신신한 마음을 가지고 권권 권권 복응 하면은 아주 세밀하면서도 꼼꼼하게 마음속에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선을 하나를 얻으면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이건 안일 뿐입니다. 불실지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8장의 주된 내용은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내의 사람됨은 중용을 택해서는 하나의 선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권권 복응, 이게 가슴이니까요. 가슴 속에 아주 진실되게 담아두고 이 불실지의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중용을 실행한 아주 위대한 위인의 행동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자 한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회지 위이냐? 아, 다 앞에서 이미 다 우리가 설명한 얘기고, 요 회자만 지금 처음 나오는 한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용은 3545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이 돌아올 회자는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까맣게 표시를 했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 회, 아내를 얘기합니다. 안연을 얘기합니다. 아내의 사람 됨은, 아내의 사람 됨은, 뭐, 그 사람은 이랬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 됨은, 아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자의 삼천 제자 중에서 죽을 때까지 공자 옆을 떠나지 않았던 대단한 인물이 아내입니다. 자는 자연, 안연이라고 한다. 안씨 성을 가진 거죠. 공자의 엄마도 안씨였습니다. 안중재였죠, 안중재. 아마 같은 친척인지 어쩌지 모르겠지만, 안연이라고 한다. 공자의 삼천제자 가운데는 학자나 정치가나 웅병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았는데, 아내는 덕의 실천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덕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용을, 그 도를 잘 실현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는 가난하고 불우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연구와 덕을 닦는 것에만 전념하여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고, 제자 가운데 겸허한 구도자의 상징이 되었다. 공자보다 일찍 죽었어요. 문헌을 보니까 41살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자의 이 죽음 앞에 천상이여 천상이여 하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런 투로 아주 슬퍼하는 공자, 저기 논어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자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안현, 아내는 공자가 73까지 살았거든요. 사셨는데, 모시고 주유천하도 하고 하면서 일찍 돌아가신 인물. 그래서 겸허한 구도자의 상징이 되었다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 삼천제자 중에서 이 아내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330년 원문종 3년에 연국 복성공으로 추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문사당 위패에 표시되는 공식 전호다. 이때 이 중용을 쓴 자사나 또 자사의 제자 맹자 등도 함께 추봉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논어를 보면은 제누항 일단사 일표음, 아주 수려한 문구입니다.
이 뜻은 누왕에 살면서 이게 한 소쿠리의 밥이에요. 일단사. 일표음이란 건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고 있더라도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제누항, 누항에 살면서 한 소쿠리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을 먹는 그 정도의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누항이라는 거는 뭐 누추한 거리 이렇게 뭐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추한 곳에 살면서 대나무로 엮은 밥그릇에 밥을 담아 또 쪽박의 물을 먹으면서도 제누왕 일단사 일표음은 아주 초라하게 삶 풍요하지 않은 그러한 그저 최소의 식량과 최소의 마시는 음식 정도만 있는 그런 곳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회야. 이건 현명할 현자구나. 현명하구나. 현명하도다. 이건 어조사제거든요. 어지련 어조사제. 이건 회의 안연을 말하는 거죠. 이거의 풀이는 아주 현명하구나 아네요. 뭐 이런 뜻이겠죠. 참으로 어질도다. 참 너는 어지럽다. 이런 뜻이겠죠. 예, 옹야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꼭 우리 모두가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의 구절로 받아들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천노 불이과. 불천노불이과는 한자를 보면 알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그 잘못을, 이게 이게 투란 뜻이거든요. 두이자입니다. 잘못을 두번 저지르지 않았다. 불천노라는 거는 우리 그 생활하면서 상관한테 꾸중을 듣고 하면은 그것을 아랫사람한테 옮기죠.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 이런 뜻으로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불천노라는 거는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불의과, 그 허물, 잘못을 두번 반복하지 않았다. 누가? 아내가. 자,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두번 저지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불행 단명 사의 금야 증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의 한자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단명에서 죽었단 얘기입니다. 금야 즉망. 지금은 곧 죽었다. 지금은 없단 얘기예요. 죽어서 없단 얘기예요. 불행하게 단명해서 죽어서 지금은 아내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뭐, 이 한자들은 중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불행히도 단명해서 죽어가지고 지금은 없다. 그러면서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 미문 호학자야.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들을 문자거든요. 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듣지를 못했다. 누구? 배움을 좋아하는 자를 듣지를 못했다. 누구 이유로? 아내 이유로. 아내가 이 정도로 배움을 열심히 했단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후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들은 바가 없다. 나라는 건그 스승인 공자죠. 예, 이게 단명해가지고 죽어서 지금은 없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공자님은 아내를 너무 제자지만은 안타깝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기요 문두에서는 이 횟자만이 이 새로 나온 횟자입니다. 돌아올 회. 물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돌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회를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생활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회고. 요거는 돌아올 회, 돌아볼 겁니다. 회고라는 건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예, 회고록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회고록이죠. 회신이라는 거는 답이 왔단 얘기예요. 회답하는 편지나 전보. 이건 믿을신, 통신신이죠. 예. 그래서 회신이라는 거는 편지나 전보, 회답하는 답장을 쓰는 거죠. 예, 답장을 하는 거죠. 회전이라는 거는 이건 돌고 이거는 구른다는 뜻이에요. 구를 전자. 어느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를 도는 거를 우리가 회전한다 그러죠. 회전이라는 건 돌아올 회, 구를 전.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를 도는 거를 회전이라고 그러죠. 뭐잘 알고 있는, 많이 쓰는 자였죠. 회피라는 거는, 요거는 피할 피자입니다. 이건 돌아올 회, 피할 피. 회피라는 거는, 나한테 오는 거를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하는 거를 회피라 그래요. 네, 회피. 돌아올 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쓰였는데, 이 획수는 쓰는 방법은 입구자가 두개 있잖아요. 바깥에 입구를 먼저 쓰고 안에 입구를 완성하면서 돌아올 회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뭐 회지위냐라는 거는 그 아내의 어떤 매너에 대한 얘기죠. 그 사람의 사람됨이니까. 예. 자활은 마스터 세드죠. 마스터 세드. 공자 말씀하셨다. This was the manner of the 회. 회의 사람됨이다. 그 사람됨이라는 건 아까 우리 봤죠? 태코 중용에서 득일선 해가지고 즉 권권 복응
가슴에다 묻고 그다음에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용을 실천한 안회의 설명입니다. 예, 태코 중용. 안에는 중용을 택해서, 이거 많이 우리가 봤던 한자죠. 택할 택자입니다. 중용을 택해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불릉 기월수야 했었어요. 이 앞장에서는. 한 달도 실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중용을 택해서,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 하면 뭐 중용을 초이스 한다는 얘기죠. 예, 중용을 택한 거니까, 예, 초이스. 어둠이 중용을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가장 이 8장의 핵심이죠. 득일선, 즉 권건복응이 불실지의. 앞에서 우리가 다 한번 봤는데요. 하나의 선을 얻으면 이런 거죠. 득일선. 하나의 선을 얻으면 곧 권건복응 가슴속에 묻어서 아주 세심하게 간직하고 이 불실지의 절대 잃어버리지 않더라.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여기서는 이 까만 색깔은 중용에서 처음 나오는 한자들입니다. 득일, 얻을 득자, 한일자, 곧즉자, 이게 주먹권, 태권도 할때 권자죠. 주먹입니다. 주먹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권권하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이걸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딸을 뽑. 딸을 뽑, 가슴은 이건데 매죠. 이건 매응. 이게 매입니다. 이게 매고 밑에 고기육이 있죠. 매 고기 중에 가슴살이 맛있는 모양이죠. 이 이건 안일뿔 이를실. 나머지 지의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의는 어조사의이고 이건 갈치자죠. 뭇뭇의 이런 뜻입니다. 지는. 예, 그 까만 색깔의 한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선을 얻으면 득일선이죠. 잘 받들어서 가슴속에 새기고 이런 뜻입니다. 권권복응이란 게 이게 가슴속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가슴속에 새긴다. 권권 잘 받들어서 가슴속에 새기고 또한 불실지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안에는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얘기죠. 예, 권권이란 설명도 여기 좀 있네요. 두 손으로 정성스레 받드는 모양, 이게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예, 그래서 권권복응이라고 하는 뜻은 알아두면 좋은 얘기입니다. 가슴속에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에 교훈이 있었죠. 그 교훈이 있으면 그 교훈을 평생 가슴속에 이렇게 쭉 가지고 살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이 권건복응입니다. 자, 한자들을 얻을 뜻부터 한번 살펴봐야지 보고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얻을 뜻입니다. 얻을 뜻. 예, 얻을 뜻은 두임변이 있고요. 이게 이제
조개패입니다. 조개패. 조개패. 옛날에 돈이었죠, 이게. 마디촌. 손을 나타낸 마디촌. 요 세자가 합쳐진 것으로서 화폐나 재물을 손에 넣어 갖고 있다. 이런 뜻에서 얻었다. 이게 얻을 득이 된 겁니다. 얻을 득은 우리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득세한다. 이건 세력이죠? 세력 세자입니다. 세력을 얻었다. 득세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세력을 얻어가지고 어느 판에 올라갔다는 이런 뜻이죠. 세력을 얻은 게 득세. 표라는 거는 이건 표입니다. 표. 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득표, 뭐 투표할 때 많이 이런 얘기 하죠. 몇표 득표했다, 뭐몇 프로 득표했다 이렇게 할때 득표, 얻을 득 표표입니다. 그 다음에 터득, 터득이라고 하는 거, 터득은 경험을 쌓거나 연구를 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서 얻은 거. 그 다음에 득의라는 거는 뜻을, 이건 뜻의거든요. 뜻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잃었다. 뜻을 얻으니까 잃은 거죠. 뜻을 잃었다. 이득이라는 거는 이건 이의, 이, 이건 이익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 그러니까 이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얻은 걸 이득이라 그러죠. 해득이라는 건 풀의 자입니다. 깨어쳐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해득했다. 뭐 한글 해독, 해득 이런 거 많이 쓰는 이야기죠. 자, 이 얻을득은 먼저 두인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개패를 쓰고, 그다음에 마디천자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무튼 얻을 득 많이 우리가 쓰는 자이고 한자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얻을 득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잃을 실자가 되겠죠? 우리가 득실할 때 실, 그죠? 잃을 실자. 예, 얻을 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득일선. 선, 하나의 선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득일선에서 한일자. 한일자는 그야말로 가로를 하나 딱 그어가지고 만든 자입니다. 이건 뭐, 한자 문화권이 아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라는 뜻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일과 그 서술을 나타내는 한자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한자 중에 하나가 한일자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예, 뭐 일부, 부분부자. 어느 한 부분이 일부죠? 통일. 이거는 이제 통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제일이라는 거는 으뜸 하나의 그 순서가 여러 중에서 1번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운데 으뜸이 제일이죠. 넘버원. 일반이라는 건 일반 반자, 그냥 일반입니다. 일반.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널리 해당되는 것을 일반이라고 해요. 일반. 그 다음에 일단 뭐할때 일단 다른 거 생각하고 할때그단 일단입니다. 한일자에 이거는 아침 단자예요. 네, 이건 우선이나 먼저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뭐할때 이제 그런 코미디도 있었죠. 일단은 할때 우선 먼저 이런 뜻입니다. 한일자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우리가
가장 쉬운 한자가 한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득일선 즉 권관 복응 이렇게 복응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고측자가 나오겠죠. 이 고측자는 법칙 측자로도 더 많이 써요. 사실은 법칙 측자, 우리 법칙이라든가 뭐 여기 보면은 이게 돈이잖아요, 조개. 이게 칼이에요. 그래서 돈을 나타내는 조개에 칼을 나타내는 칼도가 합쳐진 글자로서 재물을 공평하게 나눈다. 칼로서 공평하게 나눈다는 데서 법칙이 생겼고, 당연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고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 법칙, 칙, 곧, 즉,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법칙, 칙, 곧, 즉. 여기서는 곧증입니다. 곧증. 자, 우리가 쓰는 걸 한번 잠깐 보면요. 원칙. 이게 원래 원자거든요. 원래 원자의 법칙 칙이에요. 뭐 원래의 법칙이죠. 근본 법칙. 그게 원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건 법법자, 이게 법법자고 법칙 칙자니까 법입니다. 법. 필연적인 관계, 이런 관계, 법칙. 우리 자연계에서 많이 쓰죠. 무슨 무슨 그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할때그 법칙은 현상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필연적인 관련 관계. 그게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다음 규칙도 있죠. 규칙규자의 법칙자. 사람의 행위나 사무 처리의 표준이 되는 지침. 그거를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칙이 아니라 연측이라고 그래요. 이건 곧 그럴련 자거든요, 이게. 곧 그럴련. 그러한 즉. 그러므로. 이게 연측입니다. 이렇게. 법칙 측은 곧 즉과 법칙 측,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풀이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먼저 조개패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칼도를 쓰면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주먹권, 이제 권관 복응. 이제 권 주먹권이 나옵니다. 주먹권. 예, 이거는 주먹은 손이잖아요. 손에서 요게 이제 밥 뭉칠 권이에요. 요게 손 빼고 요게 나머지가 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권으로 있는 거거든요. 음을 따서 합쳐진 자에서 주먹을 쥐다 이런 뜻인데 주로 주먹 뜻입니다. 우리는 이 권을 상당히 많이 쓸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태권도가 있겠죠? 네, 태권도 있네요.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입니다. 태권도. 주먹. 거고 이제 발을 주로 써가지고 우리가 태권도. 이렇게 씁니다. 권총, 우리 총 중에서, 왜 무기 중에서, 이 주먹권, 그 다음에 총기 총자, 예. 한 손으로 쏠수 있는, 이게 휴대가 작은 이런 총, 그게 권총이죠. 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무루를 권총으로 사살을 했죠. 권투라는 거 있죠, 권투. 이건 싸울 투자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 권투잖아요? 그죠? 허리띠 위, 허리의 위를
가격화해서 하는 그런 스포츠가 권투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권관. 우리 지금 중요해 나오는 권관은 참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강제하는 마음을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까 의태어죠. 네, 의태어. 행동을 주먹으로 이렇게 져서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권관입니다. 권법은 싸우는 법이죠. 싸우는 법. 이거 법법자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법을 격투 기술을 권법이라 그래요. 자, 이 주먹권은 뭉칠 권,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손수를 마무리 치면 되겠습니다. 이 획수는 사실 큰데예요, 큰데. 큰데에 주먹권, 태권도 할 때, 권투 할 때, 권총 할 때, 많이 쓰는 한자가 주먹권입니다. 예, 권건, 복응, 아까 이제 가슴문까지 해서, 예, 이제 복입니다. 복은 옷, 이게 옷입니다. 옷복. 의복할 때 이게 복이에요. 입을 복, 옷복, 복종할 복, 따를 복. 아무튼 복이 참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달월에 그 다음에 여기가 병부절입니다. 병부절. 그 다음에 이게 또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다스릴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된 겁니다. 옷. 옷 입다. 또 복무할 땐또 일하다 이런 뜻이고, 복용할 땐또약 먹다 이런 뜻이고, 뭐 복종하다, 제 것으로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 뜻에 맞는 우리가 쓰는 거 있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장. 이건 옷입니다. 옷차림. 이건 옷복자이죠. 옷복자가 되어 있고, 복무하면은 이게 힘쓸 무자입니다. 이거는 입을복도 아니고 복종할 복도 아니고 일할 복입니다. 일하다.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옷복자고, 이거는 일할 복이고, 요 복용은 이게 쓸용자거든요. 이 복자는 약 먹을 복입니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는다는 게 복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종이 있어요. 복종. 복종은 이게 따를 종이거든요. 따른다. 요거는 복종할 복이에요. 여기서는 복종해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하면서 그런 뜻이고, 착복이라는 거는 이건 붙일착이거든요. 옷을 붙인다? 복종을 붙인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복은 제 것으로 하단 뜻이에요. 제 것으로 해서 붙인다는 얘기야. 남의 것을 내 거로 부당하게 내 것으로 한다. 여기서는 제 것으로 내 것으로 한다는 뜻의 복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복은 나쁜 행동이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착복은 여기서는 제 것으로 한다는 뜻의 복입니다. 되게 복의 뜻이 많아요. 예, 복응.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 복이고, 요 응은 가슴응이에요. 마음속에 늘 간직해서 잠시도 잊지 않는 거를
복응이라 그래요. 예, 따를 복자로 여기서는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복종할 복지도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슴 속에 담아둔다는 얘기예요. 가슴 속을 늘 간직한다. 예, 그래서 이 옷복자, 의복할 때이 복자, 딸을 복자, 약먹을 복자, 일할 복자, 복종할 복자, 제 것으로 할 복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 복자는 먼저 다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다스릴 복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게 다스릴 복이었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 한자이나 뜻이 많아서 여러 뜻을 함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가슴응자. 요거는 이제 고기육자고 요게 매입니다. 요게 매. 요게 이제 우리가 새추자잖아요. 새. 요것만 들어가면 다 새예요. 근데 여기에 기스럼자를 써가지고 기스에 사는 새가 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고기육과 소리를 나타내는 매응이 합쳐진 자로서 가슴을 뜻한다.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지만은 응징이란 말은 있어요. 응징. 이게 가슴응자, 가슴으로 이게 징은 징계하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하는 거. 가슴속 깊이 느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감화가 되는 것이 응징입니다.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하는 게 응징. 복응은 뭐 앞에서도 나왔죠? 가슴속에 품어둔다. 가슴속에 보는 게 복응이고, 아, 여기 있네요. 교훈 같은 것을 늘 간직하여 잠시도 잊지 아니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학교 학창시절에 교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훈의 30% 이상이 지성이라는 교훈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성이 바로 중용에 나옵니다. 저 뒤에 20장 넘어가면은 지성의 의미가 아주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권건복응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아주 늘 간직한, 늘 간직하는 거, 그게 권건복응이다. 이거는 쓰시는 획수는 매를 먼저 쓰고, 우리 응창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매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나라로 보내고 하는 게 응창인데, 예, 이렇게 매응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고기육을 마무리하는 게 가슴응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입니다. 예, 안일불. 안일불은 안이불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미국의 달러화를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쓰잖아요. 달러화입니다. 달러. 미국 달러. 미국 달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일불. 그래서 우리가 몇불몇불할때그 불이 미국 달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인불승이라는 게 있어요. 중인, 보통 사람들은 불승,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냐? 보통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큰 어려움을 중인 불승이라고 해요. 미 달러와 미국 달러를 우리가 이 불, 이걸로 나타내죠. 아, 이거는, 이게 이제, 궁짜죠, 궁짜? 화살 궁짜에 두 개의 뚫을 권자하고 이제 삐침 권자 이렇게 삐침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안일 불입니다. 미국 달러화를 주로 쓰죠, 많이. 예, 이를 실자입니다. 이를 실자. 이를 실자는 손에 손수에 하나를 더근 거야, 이거를. 손에 획을 하나 더 그은 모양입니다. 손으로 잡지 않고 떨어뜨리다를 의미한다. 예, 큰 대자에 이렇게 해서 합쳐진 근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수, 잃어버리다, 실수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 말이 많은데, 그냥 이거는 표의문자니까, 한자는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을 보고, 아, 이를 실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뭐, 손실, 그러니까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손해를 입은 걸 손실이라고 그래요. 감소를 잃어버려 입은 손해. 손해 손자에 이를 실자니까 손실. 또 실패. 패할 패자입니다. 안 되는 거죠. 실패했다는 건 뭔가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쳤다는 뜻이 실패입니다. 이를 실패할 패자. 못 이룬 거예요. 실패라는 거는 성공의 반대 의미일 것 같기도 하죠. 과실. 이거는 잘못. 이건 이를 실. 부주의로 생긴 잘못입니다. 부주의로 생긴 잃어버린 거죠. 부주의로 해서 생긴 그 허물. 그걸 과실이라고 그러죠. 많이 쓰는 얘기가 과실입니다. 실수. 요거는 이를 실 손수인데 손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실수할 실수입니다. 실수했다는 뜻입니다.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거를 손이 잘못 가서도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실 손수. 손을 잃어버렸다.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실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딱 오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실자는 어떻게 보면 요거를 없애버리면 아비붓자인데 아비붓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이를 실입니다. 손에서 갑골문을 보면은 손에서 이게 갑골문에는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손에서 뭔가를 잡지 않고 떨어뜨린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 잃어버렸다 실수했다 이런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를 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자를 8장에서 우리가 한 문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득일선 즉 권권보궁이 불실지의 이거 한자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선을 얻으면 곧 권건보고 마음속 깊이 그거를 되뇌이고 불실지의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누가 안연히 이렇게 택코 중용을 택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영어로도 뭐쭉 보시면 hold of 여기 있죠. 선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애를 아주 가슴속 깊이 firmly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마치 as if wearing is on his breast 가슴속에 그의 가슴속에 이게 이제 복응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가슴속에 아주 잘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렇게 간직한다. 그런데 불실지의 그리고 네버 결코 로즈 그것을 잊지 않더라. 이게 중용을 실현한 안연의 사람됨인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8장에 대한 마무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활, 회지 위이냐? 안연의 사람됨이요. 태코 중용을 택해서 득일선, 하나의 선을 얻게 되면 곧즉 권건 복응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불실지의 잊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사람됨은 중용을 택하여 한 가지 선을 얻으면 받들어 가슴에 꼭 지니고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야지 중용을 이불룽 기월수야. 한 달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현 성현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장에서는 불천노 불이과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지만 중용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과오를 두번 되풀이지 않는다. 불천노 불이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지 않는다. 상관한테 꾸중을 듣더라도 아랫사람한테 전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용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회의의 사람됨이여 중용을 택해서는 한 가지 선을 얻으면은 그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절대 잊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가 8장의 내용이 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은 지금까지 8장까지 오면서 중용을 실천한 두 사람과 나머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자, 3장에서는 자활, 공자 말씀하셨다. 중용 기지의호, 기지의호, 중용 그 지극하며, 민선능구의, 기억하십니까? 그 백성들은,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능하질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 있어요. 오랫동안 민선능구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불릉기월수야나 칠정에 이런 게 거의 같은 얘기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중용을 시켜 못한다. 여기서 이제 능구라는 거는 이건 능할 능자, 오랠 꽃자. 이거는 can, 영어로 can이고 이건 duratio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나 이불릉 기월수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4장에 보면은 자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지불행이야. 아지지, 난 알고 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난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 지자는 오바하고, 우자,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고, 도가 밝지 않은 것을, 자, 도를 우리가 행하고 그것이 쭉 행한 것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거를 따라서 더 밝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나도 이제 그 공자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가 왜 밝지 못한지를. 거기 그때 사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현자는 오바하고, 현자는 오바. 불초자. 불초자는 여기서 우자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예, 불초한 자는 불급해요. 미치지 못해. 우자도 미치지 못하고, 지자도 오바하고, 현자도 오바하는데, 이 현자가 지금장에 와서는 아까 우리가 논어에서 봤지만은 아내 편을 봤을 때 현재회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명하구나 아내여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현명한 것이 이 보통 과한데 오버하는데 회는, 아내는 중용을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않고 항상 가슴속에 품고 이런 얘기죠. 7장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활 인계월리,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구이 납죠. 그냥 드라이브, 몰고막한다. 고학함정지중. 그물이나 덫에, 그 다음에 함정의 가운데로 몰고 가더라도 이 막지지표야. 그걸 피할지도 모르더라. 인계월 여지.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택코 중용. 중용을 택해서는 이불릉 기월수야. 그런데 아내는 택코 중용을 했는데 하나의 선을 배우게 되면, 마음속에 갖게 되면은 그거를 꼭 간직하고 잊지 않더라. 일반인들은 능하지를 못하고, 우선 3장에서는 능하지 못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4장에서는 지자든 현자든 우자든 불초자든 다 중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바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그래서
막지지 아인 막불 음식이야.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선능짐이야.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무더라. 사람은 행동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매일매일 그 생활 자체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도도 중용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용을 선능짐이야. 그게 능아 그 맛을 모르더라니. 여긴 민선 능구이고. 자, 이 말의 의미들이 다 지금 이 위에 세 단락은 중용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태를 한탄한 거고, 6장은 자활, 순기대지하여, 여기 이제 순임금이 나오잖아요. 순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었다. 순 호문이 호찰이염, 묻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했고, 은하기 양선,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셨으며, 집기 양단, 그양 끝단을 잡고 용기 중엄인, 그것을 백성들의 가운데를 백성들에게 쓰셨다. 기사 이순호. 이것이 순임금이 위대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6장은 중용을 실천한 순임금에 대한 찬사. 그 다음에 8장은 제자지만은 젊은 나이에 일찍 사망했지만 그 제자인 안현에 대한, 아내에 대한 중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선을 익히면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용 6장에서는 가까운 말을 묻기를 좋아하고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실수는 숨겨주고 잘하는 것은 자꾸 올려주고 그래서 그 어떤 그 가운데를 딱 잡아서 집기 양다는 건 양끝에서 그 양끝을 잡고 그래서 그 가운데를 딱 취해서 백성들한테 그걸 사용했다. 중용을 실천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은 중용을 실천한 위인에 대한 자사의 서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8장까지를 내용을 보면서 이 중용의 어려움에 대한 개탄과 그다음에 중용을 실천한 위대한 사람의 공자님 말씀을 빌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자는 머리로 익히고 그 뜻을 풀어야 되지만 푸른 뜻은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중용은 가슴으로 느끼는 고전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1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